아이들에게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과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자율형 사립학교 폐지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조희연 교육감. 밝은 표정으로 인사말에 나섭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여기서 뵙게 되니까. 신문이나 TV에서 보던 얼굴하고 비슷하죠, 그래도? 저희가 학교, 제가 학교에 25년 동안 있었는데요. 학교에서는 인물이 안 돼가지고 제가 어디가 이렇게 좀 명함 보냈는데, 그래도 선출직에 오니까 선출직 중에서는 저도 인물이 중간은 되는 것 같아요. 세월호 이후에 우리 모두가 바라는 어떤 한국 교육, 그것은 아마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저는 가끔 이런 말을 좀 강조해서 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교육이나 학교 이런 것들이 거의, 특히 이제 입시 교육 이런 게 아동학대, 청소년 학대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 인권의 관점에서도 바꿔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교육하는 학교가 아닌 학대하는 학교. 과연 어떻게 하면 가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을지 동그란 테이블에 앉아 교육의 가장 본질적이며 시급한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게 오늘 모임의 주제였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내놓은 방법은 수평적 소통. 원탁이 그러하듯 수직적 개념이 아닌 수평적 만남을 통한 교육이 자신의 신조임을 밝혔습니다. 저는 함께 소통하면서 원탁이라는 게 저는 수평적인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제 직무실도 이렇게 원탁으로 바꿨습니다. 원탁이라는 게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직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따져놓고 보면 궁극적으로는 교육감 자치나 교육청 자치가 아니고 학교 자치예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마 교사 선생님들의 자치, 학생 자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좀 바뀌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율형 사립학교 이슈와 관련해서도 누구나 출발선을 똑같아지도록 만드는 것이 평준화의 중요한 개념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74년에 무교평준화를 했는데 40년 동안 평준화 체계가 다 깨져버렸다. 누구나 다 출발선 상에 동일하게 만드는 게 평준화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좀 지나면 다 능력에 따라 달라져야죠. 달라지지만 그래도 그 평준화의 지점을 정말로 초등학교부터 다른 길을 걸을 수도 있고 중학교부터 다른 길을 걸을 수도 있고 저는 평준화가 고등학교 정도에서는 같은 출발점에 서자 이런 취지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자사고 학부모님 자사고인데도 난립니다. 저도 지금 자사고 저희가 취한 자사고는 지금 100%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모든 학생이 누려야 된다고 봐요. 일부 학생에서만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게 저는 저희가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반고가 좀 자사고 수준으로 다 돼야 된다고 봐요. 원탁 토론은 수평적인 토론의 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저희 교육감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들이 수평적으로 모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취합하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정책이라는 것이 꼭 그 교육 공무원들의 책상에서만 나오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자체 토론을 거친 학부모들이 각자의 원탁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전달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중3 학부모고요. 우리 시원생이 없애려고 하신 자사고나 통합고 입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담하는데 왜 선생님들 물론 많이 힘드시지만 지난주도 정보 많이 얻으시나요? 컨설팅 3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 아시죠? 물론 교사만 그 탓할 수는 없는 게 너무 많이 바뀌죠. 너무 많이 다양하죠. 진로 진학처럼 책자가 이렇게 나왔던데요. 그죠? 이런 문제점들이 엄청 많은데, 제가 한 가지만 정보 드리고 싶습니다. 현생. 자사고 없애도 좋고요. 좋고, 귀족학교 다 없애도 좋고, 공교육 혁신학교 다 실현하셔도 다 좋습니다. 변하지만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학부모의 마음이죠.
진로는 미래를 보고 진학은 역시 입시에 걸려있거든요. 애들의 진로를 얘기하다 보면 미래를 보는 건데 직업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특성화 고등학교를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특성화 고등학교가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마지막에 턱걸이로 가는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나온 애들이 대학을 갈 때는 전문대를 가서 직업 변경을 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역시나 우리는 명문대학교만 잡고 그 전문대학교는 가다가다 못 가서 마지막에 원서스를 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방안을 교육감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제도가 변화에 따른 피로나 혼란을 최소화시켜달라 그 말씀도 사실 저희도 유념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 여행 지원센터를 둬가지고 대규모 수학여행은 폐지를 한 거예요. 지금도 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체험활동 중심으로 소규모 테마형 일종의 여행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것을 위한 학교여행 지원센터를 지금 만들고 그 과정에서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하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119 동행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따라가는 그것도 이제 시범사업을 해서 확대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학년이 오를 때마다 아이들이 결국은 좋은 학군을 쫓아서 변합하는 이 비참한 현실 빨리 경제적으로 산업화를 하고 근대화를 하고 경제적으로 선진국을 따라잡는 게 추격산업화입니다. 그 시대는 지났다. 우리가 이 정도 잘 사는데 왜 평가진단들 지금 무모한 경쟁을 크게 합니까 지금? 근데 이게 패턴이 체제가 안 바뀌니까 이 무모하고 비합리적인 불합리한 경쟁 체제에서 우리 각자는 합리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모함이 있습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아이들을 입시 지옥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 교육감은 올바른 공교육의 회복만이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민들이 다니는 혹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일반고가 공교육의 중심에 확고하게 있고 그다음에 돈 많이 내는 또 연문, 외고 이런 것도 있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인정하는 데가 좀 있고 그다음에 모두가 공평한 교육을 받는 이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상적인 선진국은요 영재를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그 영재하고 일반 사람이 받는 그 격차가 보상이나 월급 직업의 격차가 우리처럼 크면 안 됩니다. 전국의 10개 국립대학을 저는 통합국립대학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대가 3,500명이거든요 전체가 한 35,000명 35,000명에 들어가기 위한 정도의 경쟁이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3,500명. 네. 이게 너무 황폐화됩니다. 우리 사회가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 큰 방향에서는 평준화의 기조가 있고, 모든 사람이 공통적인 교육을 받고, 그걸 국가가 책임지고, 공교육이 책임지고, 그리고 일부 사립 명문들이 있고, 그리고 그 차이가 사회적으로 너무 크지 않고, 그런 사회를 만들자고. 구청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인터넷에 신청을 하게 돼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대도 안 했는데 조희연 쌤도 만나게 되고 함께 어우러지는 학부모에 대한 아이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정말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데에서는 영원한 정답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사회, 학교, 학부모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알 수 있었고 배운 것도 많았고 또 굉장히 멀게만 느껴졌는데 교육감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멀고 이렇게 딱딱한 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너무 좋네요. 이웃 삼촌 같으시고. 아 저희는 진로체험 교육이라는 그런 주제로 토론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진로체험 교육을 통해서 얻는 장점과 또 단점,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 이런 점들로 토론을 했어요. 좀 많은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느끼고 꿈을 좀 다양하게 가질 수 있으면 그게 좀 더 진실된 교육이 아닐까 싶어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교육 살리기를 위한 첫걸음으로 준비한 교육감과 학부모와 함께하는 원탁 토론.
오는 12월까지 공감과 소통을 위한 원탁 모임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공교육 회복을 위한 큰 울림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해봅니다.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은 구독 시켰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은 다친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후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낸 얘기지만 내 고민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람입니다.